자, 이제 여러분들 고려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 고대가 끝났어. 고대가 끝났어. 여러분들 제가 일단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자 시대 구분을 한번 쭉 해봤는데 자, 기원전 끝나고 이제 AD 1년부터 쭉 출발했단 말이야. 지금 우린 21세기 살고 있어. 그죠? 지금 우린 여기쯤 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쭉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딱 끝나고 14기. 예, 14기까지 온 거야. 14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삼국시대와 예, 남북국시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로 딱 나눠진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이제 우리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한 대략 한 1000년 아니야, 1000년. 야,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야. 1000년의 역사 갖고 있는 나라죠. 엄청나죠? 하지만 신라 끝났어. 자, 이제 중세와 근세로 넘어오니, 자, 딱 한 1000년인데, 1000년 어떻게 짜요? 500년, 그 다음에 500년. 그래서 500년은 고려, 500년은 조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를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요 식으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고려 시대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자, 고려 시대 또 시기 구분해야 된다. 시기 구분 중에 항상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숲 속에서 디테일한 사례를 붙여내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자, 고려는요, 이렇게 시기 구분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시대는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분기쯤에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 기억해 주세요. 바로 1170년, 물론 연도 외우지 마. 어쨌든 1170년, 이게 뭐냐면 바로 무신정변. 무신정변이 벌어진 해. 이 무신정변이 벌어진 이 1170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관통했던 역사 주도 세력이 있다고 그들을 좀 기억해 볼게요. 먼저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가?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통일신라 말기에 누가 등장했다? 호조가 육두푼의 손잡고 땅땅땅 새로운 시대 열자! 바로 호조입니다. 호조. 그 호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견원도 있고 궁예도 있고 왕원인데 왕원이 최종 승리자야. 어서 이 호족들이 나라를 세웠어. 어, 정말 천마음이야.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래. 늘 그래. 처음은 시작은 늘 그래. 여러분 1일차 너무 잘했잖아. 2일차 약간 맛이 같지? 그럼 안 돼! 여러분들, 끝까지 진짜 가야 되는 거야! 자, 어쩌면 해. 자, 이 호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뭘로 바뀌게 돼?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바로 문벌 귀족이 된다고요. 문벌 귀족. 호족이 문벌 귀족이 된다고요. 바로 요 고려 전기에 벌어진 모습들이야! 그런데 이 문벌 귀족이 결국은 부패하고 망하면서 이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 때문에 하는 게 무신들이야, 무신들. 근데 이때 이제 누가 쳐들면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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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무너지고 그 원 간섭 결식되면서 원의 비밀부터 성장했던 권문세족이 등장하고 있더라. 바로 이렇게 고려는요, 호족, 문발귀족, 무신,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 주도력을 반드시 지켜야 돼. 각각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이 고려시대 가장 핵심적인 공부 카테고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통신라 말기에 새로운 역사 주도력이 등장한다. 그 누구였죠? 호족이었잖아. 똑같아. 바로 이 고려 말기에도 바로 이렇게 부패한 원의 비밀부터 성장했던 이 권문세족을 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더라. 이 신진 사대부 바로 이 성량을 공부했던 신진 사대부, 이들이 바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다? 그게 바로 조선이란 나라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시대는 감시에 다시 한번 이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 크게 두 시로 나눌 수 있다. 1170년 무신 정권 기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다. 고려 전기는 바로 이 호족과 문발 귀족, 그리고 고려 후기는 무신과 권문세족. 이 권문세를 공격했던 세력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족, 문발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고려는 다섯 개의 역사 주도세력이 등장하니 각각의 역사 주도세력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 하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호족의 시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큰 숲을 보고 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갑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고려 전기 청취자 나오는데, 자, 먼저 호족의 시대를 열었던 그 사람들 살펴봐야, 왕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세웠죠? 여러분, 고려를 세운 사람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일단 호족 연합정권이야. 호족들이 손을 손잡고 나라 세웠단 말이야. 왕건이 강하지 약하겠어. 원래 늘 나라 출발에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 손잡고 있기 때문에 왕건이 강할 수가 없어요. 왕건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문에 왕건이 약해.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있을까? 여러 호족들과 결혼을 하네. 부인이 무려 29명이야! 대박!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한 달이 걸려. 결혼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하면서, 패밀리, 호족들과 패밀리 맺는 거예요. 사성이 뭐냐면, 왕씨성 주는 거야. 예, 성씨를 주면서, 이렇게 패밀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개국공신들한테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눈 토지, 아,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초 이해가 다 되잖아. 왕권이 약했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패밀리 만들고, 사성 통해서 패밀리 만들고, 그리고 그 공로에 의해서 역분전 주고,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어쨌건, 태조 왕권 때 바로 이런 역분전을 지급했다는 사실,
사실 대국봉신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사실 요걸 기억하라고. 요거는 딱 깻잎물인지 나중에 이제 광종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거예요. 어쨌건 자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신관. 이건 뭐 연대 책임이야. 예를 들면 이제 경주에서 너 사신관 거기 맡아. 그럼 그저 맞는 거야. 근데 그저 반란에서 너가 책임져. 너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이 연대 책임의 사신관 제도도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또 호족들을 견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인제도 뭐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왜 상수리 제도 외사정 배우면서 이제 문망 배웠잖아요. 그죠? 그 상수리 제도 인질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고려시대도 역시 인질 제도 기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가? 태조 왕건 때. 호호.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호족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좋아 뭐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호족들을 견제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야라는 거 계층 백성들 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흑창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 흑창 여러분들 바로 그 전에 고구려 고국천황 때 을파소를 통해서 시행했던 역사상 최초의 기록상 최초의 빈민구일제도 뭐였죠 여러분들? 바로 그렇죠. 진대법. 그 진대법의 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대법이 이렇게 흑창으로 연결되고 흑창이 나중에 의창으로 연결되면서 조선시대가 연결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태조 왕건은요. 서경을 굉장히 중시하겠네요. 고려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걸까? 고려.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겠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여러분들? 서경. 평양 아니었습니까? 그 당연히 고려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 서경을 중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 하하, 왕권이 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왕권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언을 남기게 돼. 그 유언이 바로 후뇨십조. 항상 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의 걱정이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후뇨십조에 담겨져 있더라. 태조 왕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태조 왕건 왕권이 약했잖아.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고. 항상 역사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조선도 마찬가지다. 조선 태조 이성계도 왕권이 약했다. 정도전 세력이 강했거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왕권이 약했던 그 모습들을 개선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태종 이방원이라고. 정도전 죽이잖아요. 똑같아. 고려시대도 역시 호족 연합정권 왕권이 약했던 이 모습들을 다시 반전시켰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왕권 강화를 시켰던 바로 광종이더라. 자, 광종이 왕권 강화를 시켰던 어떤 제도가 있냐면 바로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우리 앞에서 이제 왕들 봤잖아. 예를 들면 근초광의 왕, 근초광의 파트너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고국 원한 이런 식으로 배웠죠? 똑같아. 광종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바로 쌍기야, 쌍기. 꼭 기억하기.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고려시대 내가 두 시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다 그랬잖아. 117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요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이 있어. 두 사람이 있으니 고려 전기의 왕은 바로 광종이야. 광종. 고려 후기의 왕은 공민왕이야. 공민왕. 이 광종과 공민왕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광종과 국민의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 광종은 여러분들 왕권 강화, 국민당도 왕권 강화 두 사람 다 노력했던 인물들이고 광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국민당도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광종의 바로 노비 안건법이라는 게 있고요. 국민당의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비 안건법과 이 전민변정도감 완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꼭 여러분 노비 안건법 전민변정도감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노비 안건법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통일신라 신문왕 때도 항상 그 귀족들이 노동력, 군사력을 마음대로 갖고 있는 것을 못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관료제를 지급하고 노고 폐지한 거 아니야? 똑같아. 이 공민왕, 이 광종도 마찬가지로 이 호족들이 노비들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노비들은 군사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비들, 불법적으로 노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다 양인 돌려서 그 노비들과 그 호족들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죠. 왜?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관련 지금하고 노부페이지 신문한테 그 모습과 이 광종의 노비 안건법은 같은 목적이야. 왕권 강화와 연결이 있더라. 그 노비들은 이제 일반 양민이니까 양민들은 세금 낸단 말이죠. 그럼 국가 재정도 확보될 수 있겠죠. 똑같아. 이 공민왕도 마찬가지야. 이 당시 여러분들 공민왕이 어떤 그 개혁 대상은 바로 권문 세족이었거든. 이 광종의 개혁 대상은 호족이었단 말이에요. 권문 세족의 개혁 대상 그들이 엄청 토지 갖고 있거든. 그 토지 뺏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민 토지와 백성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임시기구 전민 변정도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다시 원위치 일반 양민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노비 안건법과 이 전민변정도감은 같은 어떤 목적들이 있더라라는 거.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라는 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이 꼭 기억하게. 광종과 공민왕.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노비 안건법 시행했고요. 과거제 쌍기를 통해가지고 과거제 시행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에 이 과거제 전신이 있더라. 원성 많이 들었어. 원성왕 때 어느 월이죠? 언제도 여러분 독서 상품과 이제 이 독서 상품과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1000년의 시험제도야 이게. 이 과거제가 언제 폐지되면 갑오개혁때 1894년 갑오개혁때 와서야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시험제도니까 얼마나 대단해. 이게 바로 광종 때부터 시행되었다. 쌍계 권위에서 시행되고 있더라라는 거.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관리들한테 이제 유니폼을 입히는 것이죠. 색깔별로 이렇게 블루 이렇게 입히면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아, 이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켰던 모습들. 피를 위하여 철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모습 똑같아.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얼마나 피를 많이 붙였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그 세종이잖아. 그죠? 태조 이성계 때 왕권 약했어. 태종 이방원 때 왕권 강화시켰어. 피 많이 묻혔어. 그 뒤에 나온 게 세종이라고요. 태평성인데. 똑같아. 여기도 태조 왕권 약했어. 광종 때 왕권 강화됐어. 피 많이 묻혔어. 그리고 나오는 왕이 성종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성종시대 와서 비로소 시스템이 정비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고려 500년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더라. 성종은요. 바로 그 유학자.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내 네,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최충원과 최승로 많이 다르다. 최충원은 육두품이 약함을, 이 시대가 고대임을, 이 시대가 폐쇄적 신문제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승로는 그렇지 않다. 최승로의 어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육두품이 굉장히 대접받고 있음을, 폐쇄적 신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고려시대가 중세임을, 고대가 아닌 중세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방관을 최초로, 고려시대 최초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12목에, 요 12목이 나중에 이제 5도 양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건 12목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향리제, 예. 호족들은 이제 막 숙종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관종 때. 그럼 그 호족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향리들을 임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앙집권을 좀 추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성종 때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고려의 행정조직이 완비가 되니 중앙은요, 이성육부 체제. 요것도 여러분들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따와가지고 변형을 시킨 그런 모습도 있죠. 발효도 역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고려도 마찬가지야. 이성육부 체제. 여기서 이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화시중이야. 여러분들 기억나요? 발해에선 누구였지? 발해에선 대내상이었어. 대내상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발해에서 대내상. 예, 고려에서는 문화시중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화시중을 단어 나오면 이거 고려야. 오케이. 자, 문화시중. 조선시대에서는 누가 제일 높을까? 왕 말고 영의정이 높겠죠. 그죠? 그런 거 수상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좀 기억해 주세요. 발해에서는 대내상, 그리고 고려에서는 문화시종, 조선에서는 영의정. 오케이, 좋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이 고려는요, 자신들만의 독자 회기구가 있어.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규조대 회기구. 고려에는 제갑에 있고, 백제인 정사함에 있고, 신라에는 화백회가 있고, 그리고 고려에는 이렇게 도병마사라는 게 있어요. 도병마사. 도병마사. 요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서는 도평의사사. 예.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 도평의사사가 나오면 이거는 고려시대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도평의사사가 나오면 이건 고려 후기구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170년 기점을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도평의사사라는 단어 나오면 이건 고려 후기에 무언가가 있겠구나라는 직감적인 어떤 그 단어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귀족들의 회기고 도병마사의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특히 이 중앙행정조직에는요. 언론기구가 있어요. 대간이라고 있는데 낭사와 어서대가 뭐냐면 언론기구. 여기서 이제 뭐라냐면 왕한테 간언도 하고 관리들 감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3사, 회계를 담당하는 3사인데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조선시대 언론기구를 담당하는 건 뭐였냐면 3사예요. 3사. 뭐야? 3사 똑같이 나오네. 고려대 3사가 있고 조선의 3사가 있네. 그런데 달라. 고려의 3사는 단지 회계 기능만 담당하고 있고요. 조선의 3사는 바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이렇게 이성육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도병마사 침묵도관에 고려만의 독자적 회의기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방은 여러분들 오도양계입니다. 자, 지도 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딱 이 지도 나오면 아, 이건 고려시대네. 왜냐면 이 지도 딱 주고 나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고려라는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이거는 고려의 지방의 조직이네. 오도양계 맞잖아. 딱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5도 양계. 행정적 성격이 5도고요. 예, 군사적 성격이 양계. 왜냐면 양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 북방 쪽, 동해 쪽 이렇게 국경선 쪽이잖아요. 예,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 파견됐어. 하지만 지방의 전구로 파견된 건 아니야. 지방의 전구로 파견된 시점은 조선시대 와야 돼. 고려시대는 일부 지역에만 파견되고 있더라. 특히 속군, 향부곡소가 있더라. 속군, 향부곡소. 속군은 뭐냐면 그 군현에 속해 있는 군.
속현, 현에 속해 있는 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긴 지방에 파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향부곡소, 향과 부곡은 농업을 중심으로, 소는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 지방간이 파견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 오히려 이 속분, 속현, 향부곡소가 오히려 지방간이 파견된 더 많은 게 바로 고려시대더라. 아직까지 고려시대는 중앙에서 지방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시대는 조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려라는 시스템이 이제 정비가 된 거야. 이렇게 태조, 왕건, 광종의 그 피해숙청, 성종의 어떤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이제 고려 문벌귀족 시대의 어떤 모습이 나온 것이죠. 호족이 세운 나라가 이제 시스템이 정비, 고려 문벌귀족 시대로 넘어가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문벌귀족 사회, 이제 천막이 좀 벌어진 거야. 예, 이제 기득권세가 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변화를 싫어한다. 개혁을 싫어한다.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물러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는 늘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꼭 지고 있으니까 놓지 않는 것이지, 그 놓지 않으니까 이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반발, 바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 운동이 벌어지는 거. 이자겸의 난은 나도 한번 왕이 돼볼래. 문벌귀족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 힘이 세진 걸 봤더니 나도 한번 왕이 돼볼래. 이자겸의 난 벌어졌고요. 묘청의 서경천 운동, 고려의 수도는 여러분 개경이야. 개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해먹으니까 불만이 많겠지, 당연히. 그 서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도읍을 옮기자, 바로 서경을 옮기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벌귀족 사회를 지금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경고 온 거야. 알아차려야지. 근데 하다 알아치질 못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조선 역사시 1000년을 제1대사건으로 신채호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청의 서경파와 그리고 이 김부식의 개경파가 붙었는데, 이 김부식의 개경파가 이겨버렸네. 이때부터 유학, 김부식은 유학자거든요. 묘청은 승려고 불교 세력이고, 이때부터 이 유학의 이런 모습들, 사대주의 이런 모습들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가지고 조선의 이 유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결국 일찍까지 오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 그래서 그 출발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신채호의 어떤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 밑에 이제 규정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호족으로 출발했던 이 고려가 이렇게 문벌귀족으로 흔들리는 모습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빵! 무너져야지. 자,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